안녕하세요, 리도입니다. 자, 오늘 배스 좀 잡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밥 먹이는 고양이들한테 특식 생선구이 좀 해먹으려고 배스 좀 잡아볼까 합니다. 한 2년 만에 낚시 나온 건데 걱정이 앞섭니다. 예, 한번 가보시죠. 자, 한번 그럼 던져보겠습니다. 시래기 고기 나왔는데? 시래기 고? 안만 해도 안 되는데요. 그냥 생선 사줄까?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포인트 옮겨왔고요. 이제 피딩 타임입니다. 한번 기대해보고 던져보겠습니다.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이거 컨텐츠 어떡하지? 내일 또 와서 해야 되나? 내일 비 온다는데. 퇴근! 시즌 어딨어? 이 새끼는 호박입니다, 호박이. 졸라 싸움 잘하고 알파메일입니다. 친화력도 좋아요. 만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낚시 가기 전에 치즈랑 새끼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치즈가 최근 출산해가지고 젖 먹이고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치즈 몸보신 시키기 위해서 생선 특식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그 첫째 날로부터 한 2-3일 지난 후입니다. 그 사이에 비가 와가지고 낚시를 못 나갔고, 비 온 후로 기온이 한 10도 확 떨어졌어요. 그게 좀 좋진 않거든요, 낚시에. 잡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왜냐면은 잡을 마음이 됐어요. 솔직히 저번에는 이게 될까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엔 군인 정신으로 한번 해보내겠습니다. 요 앞에 있어. 어제 히트 한번 입질 왔어요. 입질. 오케이. 아이씨. 중요한 순간에 빠졌네. 아이씨. 입질 왔었는데 진짜. 아, 이렇게 하고 앉았네. 백래스 처리하는데 2-30분 썼고 갑니다. 아까 입질 있었던 대로. 저기 라이즈 있었거든요. 저기다 놓을게. 나이스 캐스팅. 이따가 곽튜브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래 하지도 못하겠는데 좀만 몇 번 더 던지고 들어가야겠다. 지금 한두 마리 있긴 있는데 여기. 자, 심하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입질 한번 있었어요. 입질 두두둑 초반에. 일단은 가고 봉봉이 산책하고 저희 곽튜브님 밥 해줄 준비는 하겠다. 선생님, 니는 충성도 안 바치면서 뭘 밥 먹겠다고 왔냐? 어? 치즈 친구라서 왔어? 예, 치즈입니다. 예, 요즘 육아하느라 바쁩니다. 육아하느라 바쁘니 젖 먹이느라 바빠요. 잘 먹어. 너만 먹어.
예, 그 다음 날입니다. 세 번째로 낚시에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끝입니다. 근데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어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은 오늘은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막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머리가 왜 이러냐 근데? 버섯인가? 가봅시다. 어제부터 물이 좀 는 것 같은데? 여기도 밀물 썰물이 있나? 와, 걸렸다. 뭐야 이거? 뭐야? 고기인데? 고기 아닌가? 방금 아주 가벼운 입질이 있었거든요. 토덕 토덕 이런 입질이 있었는데 걸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던져볼게요. 아씨, 아니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잡아야지 컨텐츠가 되지 이거. 포인트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포인트가 있나 근데? 네, 두 번째 포인트. 예전에 한번 왔던 데인데 여기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던져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왔습니다. 포기. 아씨! 아 소리 안 다 안 들어갔네. 아 미친놈이 진짜 이거 뭐해. 마이크가 이게 충전형 마이크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해서는 진짜 배터리가 안 따라요.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번 충전을 안 하는데 지난 촬영할 때 내가 충전을 걸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돼 있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찍어야 되나? 후시로 후시로 되나 이게? 아씨, 마이크 뽑고 있었으면 이 자체 마이크라도 녹음이 되는데, 씨. 아, 뭐 내 잘못이지 뭐 이거. 꽁치 살 돈 없는데. 꽁치 먹을 준비 됐습니까? 네. 예, 꽁치 사왔습니다. 난 꽁치가 싼 생선인 줄 알았는데 이거 한 팩에 8,000원이에요. 와, 40% 할인 안 했으면은 못 살 뻔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숯불에 맛있게 구워서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고양이들 좀 불러올까요? 마아우 마아우. 얘는 치즈입니다. 아, 제 영상에 나온 것만 해도 한 3-4년 됐어요. 쟤는 어구리고 초 베타메일 찐따 수컷냥이입니다. 호박이 같은 알파메일 고양이들 나타나면은 완전 꼬리 빠지게 도망가고 얼씬도 못합니다. 요새는 요 두 마리가 이제 밥 먹는 주요 멤버들이고요. 옛날에 꽃물이랑 깡돌이도 있었는데 예, 걔들은 이제 안 옵니다. 이리 와봐. 마아우 마아우. 다섯 개니까 치즈, 어구리, 봉봉이, 리도, 켈빈 먹으면 되겠다. 내 건 없냐? 아 뭐해? 범범! 아 맛있겠다.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예. 에, 좋아요? 예. 아이 좋아요. 자, 다 구워진 것 같으니까 이제 먹이러 가겠습니다. 호바이. 냄새 맡아봐. 맛있겠지? 범죄자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플라타 오 플로모, 은이냐 나비냐, 즉 나한테 돈 받거나 아니면 총알 받거나 라는 말인데 저는 고양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궁디팡팡 올 사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에는 꼬물이가 애교냥이 되었고 이제는 치즈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꼬물이랑 깡돌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둘 다 치즈 새끼였거든요.
특히 꽃무리가 되게 애교 많고 이뻤어요. 근데 올 봄에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되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 아프다가 깨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 본 이후로 안 오더라고요. 살아있으면 절대 밥 먹으러 안 올 애가 아닌데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생선을 안 먹어봐가지고 좀 무서워하네. 먹어봐, 맛있어 진짜. 어? 그냥 가져가면 어떡해. 먹방해야지. 먹방해야 되는데. 아씨, 리도가 대신 먹방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역시 꽁치는 맛있어. 아주 촉촉하고 기름지고 맛있네. 진짜 맛있어. 그래서 원래 치자 들어간 생선이 맛있거든요. 어 맛있지 치즈. 또 먹을래? 먹방 제대로 해봐요. 꽁지 사는데 큰돈 썼어 없는 살림에. 어 먹어봐. 맛있어. 이 새끼가. 뭐하노 엄마. 아 안되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빠른 봉봉이 먹방부터 해버리겠습니다. 마마우. 여기서 먹어. 여기서 잘 먹네 역시 봉봉이. 다 먹었어 벌써? 아 내가 카메라 들고 가볼게. 여기 잘 먹네. 어 거기서 먹방해. 어울리도 같이 먹고. 같이 먹어 둘이. 오 저 새끼 가져간다. 아 또 어울리가 지금 혼자 다 먹네. 야 먹방해야 돼. 자 그러면 서열 5위 켈빈 먹방으로 갑니다. 켈빈아! 에이씨 좀 대패나 줘. 안 대패도 돼. 그래도 대패드려. 나는 맛도 안 보여주네. 당신 좀 먹어. 야, 범범이, 너나 먹어. 네 오늘 꽁치 숯불에 구워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냥이들이랑. 예 아주 맛있네요. 예 리바 리바.